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정치권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이틀째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원진 기자, 명태균 씨는 아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명태균 씨는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영상 녹화까지 진행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현재는 조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곧 조서 열람 등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9천만 원이 공천 대가였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 2억여 원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받았다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명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 씨를 또 소환할까요? 네, 검찰은 명 씨를 추가 소환하지 않고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 씨를 소환하기 이전에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마무리 단계였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찰은 명 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 언론에 나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